야. 휴지. 아! 비밀번호 첫 번째 자리가 5라는 걸 바로 깨달아버렸군. 엄청난 퍼즐이야. 이건 뭐지? 룰룰룰룰룰룰룰룰룰. 뭐 눌려도 반응이 없네. 주변을 둘러볼까? 여기는 화장실이군요. 이건 뭐야? 뭐 평범한 액자예요? 네. 어? 뭐지? 근데 퍼즐이 너무 쉬운데? 이 위쪽에 별 모양이 이거랑 관련이 있는 건가? 뭐 어쨌거나 별을 그려서 왼쪽이 열린 것 같은데? 열어보자. 자, 5...16이에요? 끝에 숫자가 두 글자일 거라고는 정말 생각지 못했는데 이게 뭘까요? 가위의 절반을 얻었습니다. 호박. 이거 불 들어오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배터리. 아, 여기다가 전구 꼽고 딱 꽂으면 여기 불빛 나오면서 안에 뭐가 있나 보다. 그지? 이거 변기야? 변기가 잠겨있네? 정말 악독하다 너. 와, 똥을 싸기 위해서 퍼즐을 풀어라. 이거 나 뭔지 알아. 뭐지? 뭐냐? 이거 아님? 완전 반대로 했네. Yeah, baby. 5, 8, 땡, 16. 이게 다야. 뭐야? 5 맞지? 첫 번째 자리. 그리고 이건 여전히 안 열리네. 이게 빨간색, 초록색, 빨간색. 빨간색이 마지막에 닿도록 이렇게 좀 수정을 해볼까? 변화가 없어. 그럼 모양을 다르게. 지금 이게 선이 연결이 돼 있는 거 보니까 문양을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들도 열릴 것 같거든요? 그죠? 이걸 확대해서 볼 수 있는 표시가 있네. 돋보기 표시가. 그러면은 이 열쇠가 묶여 있네. 가위를 완성해서 이걸 얻어야 될 것 같고 노트가 있어요. 와우. Yes, baby. Erase all. 이게 좀 적으면서 해야 되나 보다. 야, 사진도 찍을 수 있, 야! 에이, 기가 막힌다! 야, 보통 막 이제 플레이 하다가 막히면은 막 내가 핸드폰 가지고 이 게임 화면 촬영하고 그랬었잖아. 아, 이런 편의성이 너무 좋은데? 거울이 깨져 있어요. 안에 뭐가 있, 엄마매야! 뭐야? 왜 결합이 안 돼? 미친 똥겜.
꽃도 반응이 없고. 이 밑에 서랍도 잠겨 있고. 어? 네 글자? 5816. 16이라는 숫자가 없는데? 여기 가운데 이걸 뽑으라고? 이건 비어 있고. 이거를 어떻게 뽑아? 어떻게 결합해? 확대하지 않은 상태에서 드래그 해보라고? 아이씨! 아이, 똥개미네! 야, 확대해놓고, 아유, 됐다. 그래. 내가 멍청한 거지, 그지? 예! 빨간 열쇠. 빨간 열쇠? 어! 빨간 열쇠! 빨간! 이건 뭐야? 점35인데? 점35? 이게 뭔노? 이게 깨진 거울이고, 여기에 이 타일 하나가 뭔가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어? 어? 부터. 자, 사진 찍고. 이거를. 어떻게 지웠노? 사진 지워라. 이걸 보자. 어떻게 그려야 잘 그렸다고 소문이 날까요? 도다다 도다닷 그라텟 오른쪽. 어? 아니 산수네. 야, 5? 니까 5, 1분의 5니까 이건 그냥 5고, 이거 8이잖아. 아이, 뭐래, 미친. 아, 그니까 둘째 자릿수가 8이었지. 그니까, 5, 4? 그리고 위의 숫자가 0.35였으니까, 20배를 곱하면, 7이 나오네. 7이네, 7. 7. 5, 4, 7? 2. 5, 4, 7이. 나왔어. 똑똑해. 난 똑똑해. 5. 4, 7. 2. 미쳤다. 전구 다 미쳤다. 전구! 삽입! 늦세! 왜나 자꾸 이러냐? 나 알았어, 이해했어. 자, 사진 찍고. 맞아, 이거?
이게 맞다고? 난 아직도 이게 왜 맞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배가 풀었어요. 잘했어요. 플레임 짱 똑똑해요. 열어요. 이게 뭐노? 이게 진짜 뭘까요? 아, 여기네. 여기다, 합입? What the fuck? 아, 조금 자유도가 높네? 그니까, 이게, 이런 방식으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도 움직여져서, 이건 진짜 하기 나름인 것 같다. 살려줘! 예! 똑똑한 플레이! 잠깐만. 여기 퍼즐 아직 다안 풀었는데? 이거 안 열었잖아. 아, 응가를 해야 되는 게 최종 목적이구나. 그지? 그래서 저거 지금 퍼즐 하나 남겨두고 밖으로 나갔어요. 자, 거실로 나와봅시다. 왓? 이 그림이 혹시 단선이? 뭐, 어떻게 한, 아, 문양을 맞추고, 여기 버튼을, 문양을 맞추면 이 대가리가 열리는 것 같아요. 오른쪽, 응? 이게 뭐노? 이게 혹시 나의 위치인가? 맞는 거 같은데? 어, 맞네. 야, 맞아. 이거 집의 구조가 맞아. 이거 집의 구조야. 아닐 수도 있고, 여기 피아노 있네. 일단은 이 지도는 아직 확실하게 모르니까, 봅시다. 응? 이 로봇 잠수함을 컴퓨터로 조작해서 보물을 먹어라? 로봇도 컴퓨터를 조작해서 길을 건너요? 로봇. 여기다 뭔가를 해야 되나봐. 배터리 두개 필요. 별이 실린더에 꼽혀있네? 이거 어떻게 꺼내지? 호스 같은 걸로 빨아들여야 될것 같은데? 어? 뭐야? 밑에 점선이 있어.
가위로 잘라야 될것 같고 위에 하트가 개 크게 있네? 뭐지? 그림도 있는데 여기 별이 있어요. 별을 모아야 되나봐요? 여러 개를. 문 잠겨있고 이거는 뭐야? 뒤로 빠지면 꺼지네? 뭐지? 책. 이게 뭐노? 여기가 어디야? 일단 바깥쪽에 건물 바깥쪽 어딘가 파란 천막 밑에? 테이블? 인 것 같은데? 기억을 해둡시다. 어? 이거 백조문 문양이었네. 백조문양에 상반신이 날아갔어요 지금. 이건 지금 날씨 같은데? 저녁? 해질녘? 이건 보라색 밤. 퍼스펙티브스가 무슨 뜻이에요? 포토그래픽 저니. 사진 여행? 사진 찍는 여행? 아,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이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사진이고 이거랑 이게 단서인 것 같네요. 이런 것들은 그냥 진짜 사진을 찍어 놓은 거고. 패스워드 드라이버가 필요하고 백조 사람 토성 고리 있는 게 토성 맞지? 컴퓨터의 오른쪽 위 바람 생선 오우. 조랑말 다이아몬드 구멍이 있고 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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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이 안 열려요? 왜 이렇게 다 리듬감이 좋냐? 어항이 3D야. 버튼을 눌렀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아이, 뭐 이렇게 책이 많아. 음? 목성. 지구. 이게 뭐야? 검은색 행성. 그 다음은 To be continue. 이게 뭐야? 컴퓨터다. 톱니 역삼각형 동그라미 뒤집어진 사다리꿀. 에? 이건 무조건 사진 찍고 여기에서 이렇게 그려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는 모르니 일단 넘어가고 그 말했던 컴퓨터가 여기 있네. 패스워드 빼고 아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패스워드 환경 설정과 타워. 잠깐만, 이거 어디서 봤는디?
패스워드가 총 세 자릿수고 하나는 역삼각형, 하나는 동그라미, 하나는 거꾸로 마름모? 아니, 마름모랜다. 사다리꼴? 이게 뭘까? 그리고 아까 타워도 뭔가 어디서 본 느낌인데? 뭐지? 아직 볼 거 많아요? 천천히 봅시다. 아! 꼴 보기 싫어. 아니 뭔 아홉 자릿수야 비밀번호가.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많이 길 것 같은데 게임이. 배터리 하나 찾았고요. 별 하나 찾았고요. 뭐야 이게? 에? 고블린? 나니? 높이를 총 3단으로 바꿀 수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어? 색깔을 엄청 다양하게 바꿀 수 있네요. 피라미드의 여드름 구멍. 아우씨! 그렇게 말하니까 너무 징그럽다. 죄송합니다. 어? 오케이 확인. 맞지 이거? 예! 베베! 아이 뭐 또 왜 이렇게 멀쩡한 게 없냐. 아마 이 문양일 거 같죠? 아닌가? 이 깨진 조각 이 선이 이거 깨진 거랑 굉장히 흡사한데요? 그죠? 똑같네. 그냥 똑같아. 똑같아. 모양이 똑같아. 총 다섯 문양이 필요하고 이거는 크기로만 봤을 때는 네 칸만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여기에 나오는 문양들마저 여기 있는 것들이랑 일치하는 게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가 아니라 여기 이것도 문양이 되네요. 어렵구만. 워닝. Door locks on close. 어? 뭐라고? 아 이런 제기! 문을 닫으면 잠긴대요. 이제 어떻게 할까? 이 별은 어떻게 꺼내지? 일단 배터리 하나 꼽아주고 여기다가. 잘 들어가네. 배터리 하나로는 못 키나? 우리 아까 먹었던 가위 어디 갔어? 부서졌나? 아까 위쪽 볼 수 있었던 것 같다고? 위. 응, 하트. 잘 보이네. 아, 이 각도에서 위를 하트. 이 고블린 피규어는 도대체 어디에 쓰이는 거야? 아, 어? 탑 비밀번호가 여기 있는 건가? 근데 나사가 없는 걸, 드라이버가.
양탄자에는 뭐가 없고. 야, 그러고 보니까 여기에 숫자, 옆에 있는 숫자가 뭐지? 8? 혹시 변의 개수냐? 아니, 근데 그건 또 말이 안 되는 게 숫자가 5개고, 여긴 4개야, 그, 문양이. 이것도 뭐가 의미가 있는 건가? 아니, 별인 줄 알았네. 아씨, 환각이 보여. 8 나누기 4는 2. 8 빼기 6은 2. 8 빼기 6 빼기 2는 0. 이런 식으로 수식을 만들어야 되나? 1 곱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는 9가 나오기는 하거든? 아니야, 그게 너무 어렵다, 이거. 아, 진짜 너무 어려운데? 이거 뭐 멘사 출신만 풀라고 만든 게임이 아닐까? 우리가 피라미드를 본 적이 있냐? 피라미드 같이 생긴 걸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나? 화장실 앞에 있는 퍼즐부터 풀어보자고? 이거? 단서가 아무것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 어차피 이 게임의 공략을 알고 있는 사람은 없을 것 같고. 잠시만요. 이거 뭐 공략 훈수를 둘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 같으니까 마음껏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좀 얘기를 해주세요. 금속 조각 순서대로 넣어보자는 게 무슨 말이야?
여기다 이렇게 넣자고? 이거 어떻게 넣어? 그니까 모양을 넣자고? 야, 시작부터 막, 엥? 아, X 표시가 아니었네? 나 이거 X인 줄 알았어. 그렇군. 그러면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안 돼, 이게 아닌가 봐. 아, 진짜 순서가 있는 건가? 컴퓨터 톱니바퀴가 모서리의 개수 아니냐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요? 이거 세 자릿수인데? 내가 적을 수 있나? 어, 세 자릿수. 잠깐만.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거일 수도 있겠다. 아까 봤던 톱니바퀴 모양? 모서리 개수 304? 304 해볼게요. 까비 아니네. 아니면 선의 개수? 314? 314? 이것도 아니네. 818? 왜 818이야? 이게? 828? 818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설명해줘요. 답만 말하지 말고. 톱니에서 찾을 수 있는 모양. 아, 근데 삼각형은 없잖아. 야, 여기 톱니에서 동그라미는 하나고 이 모양, 이게 톱니를 말하는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그럼 삼각형은 뭐야? 삼각형이 0? 아까 818이라며. 움푹 들어간 부분? 018 한번 해보자. 018. 아니네. 028? 이것까지 동그라미로 치는 거야? 그래서 028인 거예요?
난 내가 이해를 해야 돼. 미안한데, 답만 말해주고 내가 그냥, 이거 입력해볼게 해서 맞추면은 그건 의미가 없어. 내가 알아야 돼. 내가 이해를 해야 돼요. 컴퓨터의 이미지를 보라고? 이거? 아, 이건 또 톱니가 다르게 생겼네? 하나, 둘, 셋, 넷, 다, 여덟. 그래서 8, 2, 8인가? 8, 1, 8. 그것도 아닌데? 그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솔직히 단서가 아닌 것 같고, 이 모양은 아니고, 이걸 기준으로 봐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바로 밑에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 304? 304 아까 했잖아. 각도. 아니, 왜 이렇게 어렵냐, 근데? 게임? 진짜? 너무 어려운데? 뭐라고? 파란 말머리, 어? 에? 무서워. 뭐야, 왜 이래, 이거? 아, 이게 어떤 모양을 만들고 버튼을 눌러야 되나 봐. 오, 이게 펴졌어. 아까 미로? 어? 이 모양으로? 아니, 너무 어려운데? 아, 그림이 지금 이렇게 뒤에 딱 있네, 이 위치에. 딱 맞네. 더러. 잠깐만. 근데 아까 내가 찍었을 때안 됐잖아. 지금 딱 이건데? 모양이? 아, 내가 해당 아이템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맞춰야 열리네. 뭐야? 반응이 없는데? 어? 이거 또 다른 퍼즐이 있나 본데요? 왜안 없어지지? 이 아이템? 어쨌거나 빨간색 버튼은 뭘까? 뭐가 달라졌을까요?
혹시 아까 액자에 있는 그림 아닐까요? 바뀐 거 아무것도 없어. 이 피규어도 뭐가 있지 않을까? 저 말처럼? 책상에 별이 있다고? 어디? 아, 이거? 못 빼, 지금. 어항 위에 있는 그림의 순서대로 빨간 버튼을 누르자고? 아! 다 알겠어. 알겠는데 바람이 뭔지 모르겠어요. 바람. 오케이. 알았어. 사진. 자, 하나, 둘, 넷. 이걸 왜 계속 누를 수 있나 했네, 진짜. 사람. 이걸 누르면? 와! 미쳤다, 진짜, 게임. 아니, 근데 이거, 와, 진짜 난이도가 좀 높긴 하네요. 와. 초록색 열쇠! 나이프? 혹시 이거를 드라이버 대신 쓸수 있나? 안 되네. 초록색 열쇠. 밖으로 나갈 수 있어. 또 다른 피규어. 뱀파이어. 식물. 그림이 있네요. 네 개를 맞춰서 버튼을 누르면 될것 같고, 저기 연이 있네? 여기 어디냐, 근데? 다른 행성인가 봐. 아, 파라솔도 피려면 열쇠가 필요한 이 더러운 세상. 아, 선생님, 이거 아니잖아요! 별이당. 아, 뭐 맞추다 보면 언젠간 깨겠지. 뭐 얼추 약간 집 사진 같은데? 느낌이? 이렇게가 한 그림의 크기네요. 생각보다 안 커요.
아이고 머리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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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뭐야? 아, 이 게임 많이 불편하네. 여기 칼로 찢어. 안 돼. 뭐지? 이거 왜 확대해서 볼 수 있지? 설마, 어? 테이블 밑에 그 사진 찍어놨던 별을 찾았네요. 그리고 여기를 칼로 찢어라라는 얘긴가? 혹시? 거기에 퍼즐 조각이 있을까? 갑자기 매우 궁금해짐. 안 되는데? 안 돼. 실망이야. 우리가 너무 꼬아서 생각했나? 여기서 안을 들여다볼 수도 있네요. 화장실 안을. 어? 설마? 대박. 이제 사라졌어. 진짜로 끝났어, 이 퍼즐은. 와. 아이, 대박이다, 게임. 별 하나. 라라라라라라라. 검은색 건반은 안 건드려져요. 흰 건반으로 이루어진 피아노? 일단 배터리 얻었으니까 들어가보자. 깊게 생각하지 말고 삽입 불 키면 엥? 되게 의외의 화살표가 나왔어. 어딜 가리키고 있는 거지?
어? 이게 프로젝팅 돼서 하트의 왼쪽으로 됐네? 하트 모양을 어디서 다른 데에서 본 적이 있나? 이거라고? 어? 야 잠깐만 칼을 여기로 하트의 왼쪽! 뭐 어떻게 하라고? 어? 하트의 왼쪽! 하트의 왼쪽! 하트의 왼쪽! 하트의 왼쪽! 하트의 왼쪽! 물음표? 그렇지! 잠수함. 아까 봤던 건데? 그림에서 봤던 건데? 어? 어? 아, 우리의 예상이 맞았지만 퍼즐을 완성하고 찢어라. Delicious. 어, 이 게임 맛있네. 찢어! 열쇠를 얻었어요. 굉장히 커다란 열쇠. 그리고 그 끝부분에는 아까 우리가 풀려고 했는데 절대 못 풀었던 아 톱니의 모양이랑은 전혀 관련이 없고 이 열쇠가 자 봐봐 사진을 찍어요 이걸 봐요 923이네 애초에 사진을 뭐 찍을 필요도 없었네 예 잠수함 로봇 아 그렇지 이제 잠수함을 조종할 수 있나봐 그래픽 무슨 일이야 이거 왜 이래 왜 이따구로 그려놨어 자 다이브 내 모습이 안 보여. 내 모습이 안 보여. 성 안으로 들어가야 될까? 어? 6161? 사진 찍어. 26336-6161. 근데 이 애매한 띄어쓰기는 뭘까? 어? 내가 잘못 봤나? 아까는 되게 다섯 글자, 네 글자 이렇게 붙어있었는데 뭔가 의미가 있을 줄 알았건만 아니고요 아이 씹 일단 별 감사하고 아 뭔데 또! 이게 뭐지? 난 찍어 아, 나도 키보드랑 색이 비슷한 것 같아서 혹시 몰라서 봤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별 놓을 수 있던 거 보니까 별이랑 관련된 걸까요? 아니야, 아니야. 그거, 그렇게 따지면 여기에도 별 놓을 수 있고, 다른 곳에도 다 별 놓을 수 있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별을 가져온 거죠. 별 하나를 수집한 거일 뿐이지, 별을 놓는 곳은 아니에요. 어? 잠깐만. 이거 창문이네? 아, 각 창 틀에 맞게 식물이 그려져 있어. 어, 뭐야, 소름끼쳐. 와, 칠성? 사이다 먹고 싶다. 설마 열쇠 여기 있거냐? 아니네, 이거 열쇠는 못 쓰는 건가? 그래, 애초에 이 피규어들은 왜 계속 모으고 있는 거야? 안 꺼지네. 배터리도 다시 회수 못해요. 톱니바퀴 힌트 책에 우주선과 행성을 봐주시면 안 될까요? 피라미드 문제와 연관이 있을 것 같아 보여요. 좋아요. 피규어 바닥 같은 거 볼 수 없냐고? 네, 이거 뭐 돌려보거나 할 수는 없어요. 꼼꼼히 나도 봤는데 안 돌아가더라. 책상 왼쪽에 별 있는 것 같다고? 볼 수가 없는데? 이거 말하는 거야? 이건 그냥 햇빛이야. 탁자 밑에 별? 아, 이 탁자 말하는 거야? 아니, 이거는 우리 되게 많이 봤어. 이거 긁어내볼까? 이거 못 꺼내, 지금. 혹시 연은 못 챙기냐고요? 너 뭐 고무고무 열매 먹었니? 이걸 어떻게 먹어? 아! 아, 지금 여기에 묶여있는 거구나. 아, 난 저기 멀리 연결되어 있는 건 줄 알았더니 여기에 묶여있었구나. 근데 끈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열쇠 화장실에 시도 한 번만 해달라고? 오케이. 여기다가 안 돼. 아이씨, 진짜 되게 난감하네. 화장실 영어가 피아노 아니냐고? 알파벳이 그렇게 풍부하지 않을 텐데. 피아노가
컴퓨터 원숭이 로봇 궁금한데 혹시 눌러보셨나요? 똑같이 비밀번호 걸려있어요. 그것도 비밀번호를 알아야 돼요. 아! 아니네 이걸! 줄을 타고 앞으로 간 것 같아. 어? 이거 서랍을 여는 순서가 있네? 엑소엑소유. 와, 미쳤다. 아 그러게. 아니 나 원숭이 로봇도 왜 비번이 걸려있냐고 착각을 했냐면 그 원숭이 로봇을 이걸로 착각했어요. 아 원숭이 로봇도 비번이 걸려있구나 라고 착각을 했어. 이거 때문에 이거 여기에 정신 팔려가지고 이걸 잠깐 깜빡했는데 지금 이 원숭이 로봇은 다른 창고에 지금 천장에 매달려 있단 말이야? 이것도 힌트인가? 오정은아 정말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대로 못 깨고 게임 접을 뻔했어요. 진짜 일단 자석을 먹었어요. 자석을 먹었다는 건 이게 된다는 얘기지. 슥 예 으이야. 그럼 별을 다 모은 건가? 이제 이 별을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요? 용 소환해가지고 이제 소원 빌면 되나? 밤하늘 그림 액자에다가 걸자고? 밤하늘의 별! 안 되는데? 난 이 피라미드 퍼즐이 제일 궁금한데 왜 안 될까? 단서가 안 보여. 그럼 이건 또 뭐야? 에? 애초에 뭘 조종할 수도 없... 어? 아니 진짜로 별을 둘 수가 있었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시도라도 좀 해볼걸. 별을 둘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돼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엥? 엉? 한 줄에도 있으면 안 돼? 점점 조건이 까다로워지네. 아니 뭐야 세로로도 안 돼?
그렇지! 난 천재야. 아이 똑똑해! 턴어라운. 돌 수 있어. 왜? 왜 이런 기능이 있죠? 뭐 일단 나왔으니까 앞으로 가고 주변을 둘러보고. 얘들아, 근데 너네 이거 내가 퍼즐 푸는 거 이해는 했지? 이거 내가 너무 아무 말 없이 플레이했나? 이해했을 거야, 그지? 여러분들 똑똑하잖아요. 주변을 둘러봅시다. 여기를 들어갈 수밖에 없네.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 왜 자꾸 주변을, 아니 뒤를 돌아보는 키가 있는 거지? 어? 어? 으쌰. 다녀오겠습니다. 일단 이거부터 열고. 뭐야 이건 또? 아, 진짜. 깨지 말라는 건가? 일단 다녀옴. 자. 다섯 번째 거. 왜 안 움직여, 이거? 아, 그냥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 보다. 그냥 이 사진을 찍어가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안녕히 계세요. 자. 와! 그 와중에 이거 맞음. 네 번째 거. 또 맞음! 세 번째 거. 두 번째 건데? 깨진 무늬랑 세 번째. 랑 됐다. 어. 열쇠가 낑겨있네? 금색 열쇠. 파라솔! 그리고 주작을 얻었어요! 삐아! 그리고 파라솔 열러갑시다. 삽입. 펼쳐져라! 뭐지? 어? 햇빛이 가려지니까 뭐가 나타났어! 나니? Eyes close in the dark. 어둠 속에서 눈을 감아라? 그리고 이거 무슨 문양인 것 같은데? 점점점점점 이렇게 돼 있잖아, 지금. 꼭지점이. 뭔가 별자리? 같은 느낌인데. 어둠 속에서 눈을 감아라? 이게 무슨 말이지? 피라미드 같다고? 어딜 봐서? 너무 다른데? 일단 단서는 어느 정도 모았고 탑 오른쪽으로 아직 안 가봤어요. 마저 봅시다. 문이 있네? 어? 아 여기네. 어? 어?
눈 어떻게 감어? 어? 이거 아니야? 다시 한번 보고 와야겠다. 아, 사진 찍어올 걸. 아씨, 일두번 하네. 난 완벽하게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상하다. 아, 안쪽에 한번 꺾이네. 이제 사진 안 찍어도 됨. 확실히 알았어. 예! 불이 꺼지나? 엥? 갑자기 웬 피레치? 내가 또 이런 거좀 잘해요. 30분 뒤. 여러분, 이거 어떻게 그죠? 어떻게 꺼, 이거? 아, 조진 거 같은데, 지금. 됐네. 컸어. 아래를 내려다보자. 플레임이 날개를 퍼덕이면 이빨이 썩어용. 뭔 소리지? 사진을 찍고 나가서 오른쪽으로 엥? 뭐라고? 캐비지 페이스. 캐비지가 무슨 뜻이지? 아, 저거 지금 피아노 있는 위치거든? 잠 스펠링이 기억이 안 나. 오케이. 이게 뭐노? 로봇 8이다. 네. 견고해진 잠수함. 뭐야? 로봇에 연결할 수 없대요. 연결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는데? 무슨, 아. 아, 뭐 급하면 사람이 그럴 수도 있죠. 뭐? 너넨 똑똑한 줄 알아? 맞아, 너넨 나보다 똑똑하지.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상자다. 열어. 아이 did dips. 거울이 있는데 숫자를 거꾸로 보니까 I did dips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중. I did dips. 잠깐만, 이거 아까 어딘가 타자기 입력할 수 있는 장소 있지 않았니? 그게 어디였을까? 무슨 서랍장이었던 것 같은데? 그게 어디지? 아, 왼쪽 타워구나. 피가 어딨어? 어? 아, 딥스가 아니라 니스구나. 니스. 용 피규어 귀하왕. 그 방탈출은 공포 게임이 아니어도 브금 안 나오고 조용한 곳에서 나 혼자 뭔가 뒤적여서 나가는 그 분위기 자체가 좀 무서운 듯? 위로 올라가 보자. 뭐가 있을까? 어? 여기 아까 그 원숭이 로봇 매달려 있던 거기네. 맞네, 우리가. 이게 뭐노? 문양을 맞출 수 있고요. 제가 뭐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여기다 꽂을 수 있나? 안 꽂아져요. 여기로 다시 내려가면 안 되고.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은데? 돌아가서 원숭이 로봇을 어떻게 뭐 해야 되나? 다리나 한번 가보죠. 이게 다리야? 아, 잠깐만. 여기에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다리를. 어? 다 동그라미인데? 다리 쪽을 가봐야 되나? 물음표? 연애 카메라가 달려있는 거 아니냐고? 근데 카메라가 달려있어도 내가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걸? 아, 확실히 이쪽에서 다리를 보면은 뭐가 보일 것 같긴 하다. 아, 원숭이를 연애 매달아보자고? 눈에... 너네 공략 보고 왔니? 어떻게 그렇게 똑똑하지? 제가 이거를 앞쪽으로 가게 한 다음에 이 상태에서 타워로 다시 가보자. 원숭이의 위치가 바뀌어 있을까요? 아! 오케이? 어, 원숭이 로봇 챙길 수 있어요? 아주 두근두근해요 지금. 자, 잡아 땡겨서 이걸. 어! 느세! 부터 퍼즐이 쉬워요. 앞으로 가.
와! 사진 찍어. 가. 동네 새 별. 내 새 동. 동네 새 별. 내 새 동? 응. 에? What the fuck? 약간 이런 느낌이군요. 숫자도 맞춰야 되네. 행성 순서도 맞춰야 되고 며칠을 여행해야 되는지도 맞춰야 돼요. 이건 아마 책에 있지 않을까? 여행책? 이거 말고 뭘까? 그림 아닐까요? 그림에도 행성 그림이 있었잖아요. 뭔 그림? 내가 지금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 무슨 그림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건 풀었잖아. 이거 심지어 행성 그림도 아닌데? 행성 하나 그려져 있고. 그 와중에 우리 피라미드 아직도 못 깬 거 알아? 피라미드 뒤에 있는 우주 사진? 그건 우리 푼 거야. 이것 말하는 거야? 이거? 이거? 이거 퍼즐 이미 풀었어요. 아래 서랍의 그림들이요? 그게 퍼즐 내가 푼 거잖아. 아, 그러니까 이 순서로 이렇게 가라고? 그럼 사이에 이게 있어야 되는 거야? 생각해보니까 순서가 이거, 이거는 맞아. 근데 책을 보면 주황색, 지구, 그리고 회색이야. 중앙에 그림이 소실됐다 이런 얘기는 없어. 이거 바로 뒷장이 이거라고. 벤 다이어그램에 피규어 놔야 되는 거 아니냐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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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단서가 아니라 여기에다 피규어 놔야 되는구나! 아! 불이랑 이빨. 맞아? 불이랑 날개. 날개랑 이빨. 모든 거 종합. 용. 맞아?
오마이갓! 드디어 우리가 그렇게 찾고 찾았던 드라이버를 주셨어요. 사랑합니다 게임님. 자 빨리 열어보자고요. 이게 뭐노? 어? 웬 졸라맨이 튀어나왔네? 뭐 꽃갈 모자를 쓴 졸라맨? 일단 사진 찍어놓고. 그러니까 지금 패스워드 판넬이 90도가 기울어져 있었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고개를 90도로 꺾어서 봐야 돼. 그러니까 이게 오른쪽 괄호 동그라미 가로줄 세로줄 가로줄 그리고 오른쪽 괄호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봐야 되는 것 같고, 이게 패스워드라고 한다면 그러면 여기에 그대로 입력을 해야 되는 건가? 이게 맞다고? 아니 미친, 이게 맞다고? 이게 맞네? 뭐야 이게? Math Magic. 수학 푸는 게임인가 봐. 어우. Oh my. 어떻게 하는 거야? 아, 덧셈인가 봐. 이게 더하기야. 이게 곱셈인가 봐. 이거 뺄셈이구나. 이게 나누기고? 이거 곱셈이랬지. 뭐지? 뭐? 어? 살았다. 와씨. 아 뭐야, 해리포터 브금이야. 오케이 됐어. 확실히 알았고. 이게 는이라는 표시인가 보다. 는. 이게 왜 나누기. 그러니까 밑에를 다 는으로 바꾸고 곱하기 더하기는 9. 1 곱하기 2는 2죠. 2 더하기 3은 5고 5 더하기 4는 9죠. 그 다음에 빼기. 와! 바로 맞췄어? 뭐야? 뭐가 바뀌었어? 뭔가 철컹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이거 여는 건가? 아, 그러네.
Adventures of a Wayward Cosmonaut. 뭐라는 거야? 아! 어? 뒤에 단서가 더 있네? 마지막이 회색 행성이라고? 잠깐만, 주황색, 주황색 토성 회색? 2793, 일단 2793 외우시고. 이게 약간 어두운 곳에 가려져서 잘 모르겠는데 주황색이 아닌 건가? 아, 똑같은 행성을 다시 누를 수 있나? 아, 중복이 되는 거는 또 몰랐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2? 7? 9? 3? 오! 이게 피라미드구나! 와! 와, 이 퍼즐의 퀄리티가 진짜 미쳤네요. 뭐 하세요? 흰 초 오, 아, 흰초주파. 그리고 노보빨. 와, 이게 열쇠야? 화장실 열쇠인가? 그리고 마지막에 봤던 바로 이 열쇠가? 나 이제 드디어 똥 쌀 수 있는 거야? 까 아니라 밑으로 내려갈 수 있네요. 오! 웰 done! 야, 너무 재밌었다. 아주 정말 이것이 방탈출이다. 아, 뭔가 스토리가 따로 있지는 않아서 그거는 좀 아쉽긴 한데, 일단 퍼즐 자체가 너무 깔끔했어.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무리수라고 생각됐던 퍼즐 하나도 없었고, 주의 깊게 생각해보면 다 할 수 있는 아주 깔끔한 방탈출의 정석. 클릭한 횟수 3777번. 와, 4000번만 더 클릭할걸. 자, 컨티뉴가 있네? 뭐지? 오, 엔딩 크레딧. 어머, 나 너무 감동이야. 근데 이번에는 클레이로 만든 게 아니라 게임의 그 그래픽 3D 모델링으로 만들었군요. 아, 네, 퍼즐 진짜 재밌었다. 아, 이런 방탈출이면은 진짜 하루 종일 하겠다. 여러분들과 같이 상의하면서 풀어서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혼자서 그냥 끙끙 앓으면서 하는 거 뭐 하는 거였으면 좀 힘들었을 수도 있는데, 이게 막 스포하는 사람도 없고 한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같이 막 상의하면서 풀으니까 재미가 두 배. 우클릭 누르면 축하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트레이스라는 게임이었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녹화 종료.